자, 여러분 나스닥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멘토님 어떻게 봐요? 아, 지금 많이 올랐다가 네. 이평선과의 갭도 좀 많이 벌어졌고요. 네네. 저번 주 마지막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윗꼬리도 굉장히 강하게 달리고 내려와가지고 반등을 하더라도 아래쪽 갭을 좀 메꾸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죠. 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 쭈멘토랑 같은 생각인데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너무 나스닥이 잘 달렸어. 잘 달렸는데 예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좀 볼만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단기적으로 고점들을 찍었을 때 보면 윗꼬리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은봉에다 윗꼬리예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살짝 나왔었거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 금요일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고점을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어제 고점 부분까지. 그런데 일단 매도가 나왔다는 거, 특히 이제 윗꼬리가 나왔다는 거는 매도 세력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쭈멘토 위닝 차트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 나스닥 한번 보자면, 나스닥이 오늘 거래량이 좀 적어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줘야 이제 위닝 차트는 거래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1번 부스터부터 한번 해보자면 대략적으로 대표님이랑 거의 비슷한데 오늘 장만 딱 보자면 조금 갇혀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FOMC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니까 아마 그 전까지는 약간 눈치 보면서 살짝 눌림을 주면서 좀 다져주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미국 증시 시작했네요. 지금 살짝 많이 저항받네요. 역시 제 울트라도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네네. 제 울트라 차트 상에서는 1분 봉을 보면은 이제 단기선, 중기점선, 장기선 이렇게 지금 완전 올 매수 시그널 들어오고 있거든요. 빨리 들어가봐야 한 700, 한 15? 뭐 이쯤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걸어놓은 거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울트라 상에서는 한 715, 여기 매수자리 있고 그 안쪽에는 시가 매수 있습니다. 이 두 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0, 15, 기다리기가 좋습니다. 네. 아유씨, 오늘 같은 날은 확실히 그냥 추세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위닝 차트 하시는 분들은 잠 오는 장이에요. 저 혼자 이거 매매했으면 저도 졸릴 거예요. 저도 졸린데 지금. 화장실 다녀오시라는데요. 여러분 잠깐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막간 이용해서 이거 문의 주신 분 많이 계시는데 저희 교재 신청이랑 무료 방송 체험 신청이 따로 있어요. 이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누르고 쓰시고 누르시면 돼요. 신청하기. 그러면은 바로 이제 신청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 이메일 써주신 걸로 이제 이북이 보내지거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다시 쓰세요. 이거 쓰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나스닥이 수익 나네요. 이거 그죠? 네, 715 매수 체결됐고 찍고 바로 올라갔어요. 725 다시 좀 더 위는 740. 오케이, 나이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짧게 했어요. 짧게 위닝 장갑 켜보겠습니다. 위닝. 네, 지금 730 위장 시가 깨면서 살짝 올라가 주거든요. 살짝 올라가 주는데 언제 대응할지 한번 볼게요. 740만 회복하면 이거 그다음 800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위장 시가만 올라타면. 네, 그쵸. 다시 다시 위까지 간 다음에 또 흔드네요. 그냥 갇혔네 계속. 그쵸. 가다 말고 가다 말고. 오늘은 가다가 행보하고 가다가 행보하고 정말 시원하게 가주죠. 그래도 계속 매수 추세입니다 아직. 근데 최근에 약간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빵 터지고 나서 죽어버리고 한참 기다려 다시 올라가고 그냥 또 조건 다 조금 행보하고. 자, 지저분하다 지저분해. 운전자 누가 지금 운전대 잡았어? 운전자 이거 운전대 잡은 사람 누구야? 일단 지금 아마 오늘 장이 내일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새벽에 좀 장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대 고점은 16,000까지만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가 이제 맥시멈이지 않겠나.